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유타야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해요. 총 두 편에 걸쳐서 아유타야 이야기를 진행할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막 태국 여행을 끝낸 것처럼 마무리를 지었었어가지고 왜 갑자기 아유타야 이야기를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아유타야 여행은 방콕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약 일주일 정도 전에 다녀온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박 2일 동안 아유타야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곳들을 봤는지를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 겁니다. 총 두 편으로 기획되었는데 그중 오늘 첫 번째 편에서는 방콕에서 아유타야까지의 이동 그리고 왓 마하탓 등등의 사원들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과연 어떤 곳인지 저 미스터 모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렛츠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방콕에서의 마지막 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아유타야는 그 전에 다녀왔어요. 한 며칠 전에 다녀와가지고 1박 2일로 아유타야를 구경하자라는 마음으로 갔었고요. 아유타야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칫 버스터미널을 도착해가지고 길 건너쪽에 보면 벤터미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벤터미널에서 제가 벤을 타고 아유타야로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말고도 이제 예를 들어서 열차를 통해서도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래도 벤을 이용하면 좀 더 편하다고 그래가지고 특히나 지금 날씨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냥 좀 더 편한 방법을 찾자 해서 밴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밴터미널 도착하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시자마자 바로 티켓팅을 할 수 있는 부스가 나와서 안내받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타야행 밴 금액은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티켓 뒤에 몇 시에 출발하는지 써주고 이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데리러 와요. 그래가지고 밴에 태워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식이었었고 밴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봉고차의 좀 더 큰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밴을 타고 아유타야에 도착을 했는데도 아직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건기였는데 좀 스콜성으로 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우산도 먹겠다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좀 시간을 보내다가 밥부터 먹자 라는 생각으로 밥 먹을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죠. 그냥 좀 이동하다 보니까 비가 조금씩 조금씩 그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식당이 보이길래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밥을 먹었어요. 밥은 어쨌든 간에 태국식으로 먹었는데 보시다시피 콜라 하나 딱 시키고 그거 이외에는 좀 이제 돼지고기 덮밥이라고 하죠. 돼지고기 덮밥 하나 시켰어요. 요거 매콤하니 맛있었고 향신료 맛도 거의 안 났었기 때문에 먹기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팟타이입니다. 좀 독특한 맛이 나는 팟타이이긴 했었는데 뭐 팟타이야 뭐 흔하게 다들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뭐 두 그릇처럼 보이지만 한 끼 식사 제대로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까 비가 싹 그쳤더라고요. 비가 그치고 나니까 주변의 경치가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주처럼 그냥 말 그대로 도시 하나가 박물관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와서 걷다 보면은 말 그대로 그냥 굉장히 멋진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건축물들을 볼 수가 있죠. 아유타야는 과거 1350년부터 1767년 사이에 있었던 아유타야 왕조의 수도인데요. 이때 그 멸망을 하게 된 게 미얀마와의 전쟁을 통해서 멸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사원인 이 왓 마하탓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그 미얀마와의 전쟁 이후에 그런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원인데 어떻게 보면 전쟁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아유타야에 있는 그런 역사 박물관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들어갈 때마다 입장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50바트 정도 입장료를 내고 티켓을 끊은 다음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얀마와의 전쟁에서 그 아유타야의 대부분의 사원들이 많이 훼손이 됐었지만 왓 마하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기에 지어진 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가 많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형태만 남아있을 뿐이지 전쟁의 그 참상 같은 것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미얀마 군들이 와서 이렇게 불상의 머리들을 막 잘라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가보시면은 그 머리가 잘린 불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무섭고 괴기스러운 느낌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전쟁 중에 잘려나갔던 부처님의 머리 있잖아요. 머리를 땅바닥에 뒀는데 이 땅바닥에서부터 보리수 나무가 자라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보리수 나무가 부처님의 머리를 감싸는 것 같은 그런 형태를 한 그런 장소도 있었는데 굉장히 신성시되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굉장히
기이하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 여기서 사진을 찍을 때는 반드시 서서 찍으면 안 됩니다. 불상보다 낮은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긴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가사의한 부분이기도 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얀마와의 전쟁을 통해서 잘려나간 그런 불상들을 볼 수가 있고 아까 보셨던 보리수 나무에 있었던 불상의 머리는 정확하게 어떤 불상의 머리였는지 지금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역사이기도 하고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원의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갔을 때 좀 이색적인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우리 또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여기도 굉장히 멋진 건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인생샷을 건지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소 좀 이제 기이한 느낌이 많이 드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역사적인 부분을 알고 들으면은 조금 더 이제 어떤 곳이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좀 멋진 장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진 찍어서 좋은 추억을 남기기도 좋은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역시나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부분은 이제 그런 전쟁에 대한 아픈 역사를 가진 곳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셨던 왓 마하탓을 비롯해서 아유타야에 있는 대부분의 관광지들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유타야에 있는 일부 관광지들 같은 경우에는 차를 이용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걸어서 갈 수 있는 곳들도 꽤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 라마 퍼블릭 파크 여기를 경유해서 가시면 좋아요. 특히나 이제 단순한 공원이 아니고 과거의 역사적인 건축물들이 남아있는 그런 역사공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독특한 경치와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볼 수가 있어가지고 걸어 다니시면서 좀 힐링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보이스를 넣는 이유는 지금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특히나 아유타에 오신 한국분들이시라면은 뭐 유적들이 다 거기서 거기네 다 비슷하게 생겼네 뭐가 다른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도 여러 사찰들을 보면은 뭐 불국사 뭐 다른 사찰들, 뭐 팔만대장경 있는 사찰 다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사를 알고 구경을 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거 어떤 게 특징적인지를 와닿는 그런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여기 한 4년 만인가 거의 5년 만이죠. 5년 만에 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미리 좀 공부도 좀 했었고 5년 전에는 가이드랑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잘 살려가면서 구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행을 가실 때는 항상 그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는지 정도 그러니까 간단한 지식이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간단한 지식을 가지고 여행을 즐겨보시면 훨씬 더 좀 이제 유익한 여행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하는 마음에 이렇게 보이스를 한번 따봅니다. 와 여기도 볼 게 많고 참 좋네요. 그냥 걷기만 해도 기분 좋아요. 물론 공원이다 보니까 저번에 봤었던 룸피니 공원에서도 있었었던 거대한 도마뱀도 여기에도 위치하고 있네요. 사람한테 위해를 끼치거나 하진 않으니까 그냥 눈으로 구경하시면서 역시 태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 자체가 굉장히 예뻐서 걸으시면서 이런저런 뭐 생각도 많이 하시고 구경도 하시면 사진도 많이 찍고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은 들어요. 말씀드린 대로 공원을 가운데 두고 주변에 볼만한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도 가봐야겠다 저기도 가봐야겠다 생각은 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곳 같은 경우에는 왓 프라람이라고 하는 사원인데 여기도 입장료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공원에서 슬쩍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곳도 있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곳을 다 보기에는 시간이 만만치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주변에서 보니까 코끼리를 탈 수 있는 곳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관광지는 관광지구나 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공원을 지나서 도착한 장소는 왓 프라시 산펫이라는 사원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입장료가 50바트네요. 발음도 하기 어려운 왓 프라시 산펫 사원 같은 경우에는 아유타야에 있는 다양한 사원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축물의 보존 상태가 양호해요. 왓 마하탓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무너진 상태이긴 한데 지금 보시는 왓 프라시 산펫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형태를 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쁜 건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고 왔을 때는 주변에 스리랑카 양식 건물도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물인지까지는 알기 어렵더라고요. 아까도 뭐 보셨겠지만 건축물들이 비슷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 그 설명들이 대부분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영어 설명을 보면서 아 이게 이거구나라는 걸 좀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좀 있어요. 역시나 사원 내에는 완마탄과 마찬가지로 미얀마와의 전쟁 때 생겼던 흔적들이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예전에 뭐 여기에 금불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금불상도 미얀마군이 그 전쟁 때 약탈을 해갔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알고 보시면은 재밌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은 들고요. 뭐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사원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고 양호하며 사진 찍을 만한 곳이 여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생샷을 건질 만한 곳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고 뭐 다양한 외국인들 심지어는 현지인들조차도 여기 와가지고 사진들 많이 찍고 가시더라고요. 하는 거 보면은 아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아유타야의 관광지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산책하기에도 좋고 입장료가 50바트라고 생각한다면 꽤 나쁘지 않은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은 들어요. 방금 보셨던 왓프라시 산패 사원에서 왓프라람 사원을 건너서 걷다 보면은 박물관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박물관 구경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곳인지 한번 들려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차오산 프라야 국립박물관이란 곳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현대적인 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는데 여기가 바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차오산 프라야 국립박물관입니다. 바로 앞에는 좀 큰 물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경치도 꽤 예쁘고 박물관의 규모가 딱 봤을 때 크진 않죠. 근데 입장료는 150바트예요. 다른 곳들 내 3배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박물관답게 다양한 그 아유타야 왕조시대 때의 유물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보시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실내에도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실내 쪽은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는 실외만 담을 수 있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갔을 때 실내관 같은 경우에도 볼만한 게 꽤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독특한 불교 문화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곳들도 한 번씩 들려보시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입장료가 조금 더 비싸고 이랬던 부분들은 이래저래 아쉬운 것 점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왓 마하탓을 비롯해서 아유타야의 명소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유타야는 영상 내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미얀마와의 전쟁을 통해서 왕조가 무너져가지고 그 흔적만 남아있는 옛 수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사원들도 있는가 하면은 사원 한켠에서는 과거의 전쟁의 아픔들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독특한 역사 그리고 독특한 그 조형물과 경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오늘 보여드렸던 왓 마하탓이라든지 왓 프라시 산펫 같은 곳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 아유타야를 대표하는 그런 관광지들이기도 하니까 아유타를 가셨을 때 꼭 한 번씩 둘러보셨으면 하는 역사적인 명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곳들은 도보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걸어 다니시면서 주변 경치도 보시면서 여행을 즐기시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편에서 마저 아유타야의 이야기를 다뤄볼 건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